제가 최근에 이빨 통증이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막 욱신욱신 거리고 그래서 정말 기분이 나빴거든요. 근데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다가 거의 다 낫어요. 그래서 제가 한 민간요법을 제가 저한테 효과가 있었던 민간요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다섯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요구르트인데요. 요구르트 그 조사를 보니까 요구르트에 락토바실러스라는 박테리아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슈거 몰레큘에 붙어가지고 그걸 없애는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내장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세균은 없어지기도 하지만 이제 요구르트에 이 박테리아가 입 안에 있는 균을 없애는 그 감염도 거의 없을 항생제와 거의 비슷한 그런 아주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를 어디서 읽었어요. 그래서 요구르트 유기농 요구르트를 막 퍼먹었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그 다음 날에 통증이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막그 이상한 피가 막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칫솔로 다 닦아보니까 거의 정말 거의 다 없어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요구르트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팔각. 중국 요리에서 많이 쓰는 그거 스타 어니스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팔각을 여기다 막 씹고 막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악취도 이상한 냄새도 막 없애고 그리고 또막그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오레가노 이파리를 슈퍼마켓에서 사가지고 그냥 자개증을 이렇게 씹어 먹었거든요. 그 오레가노가 참어좀 힐링에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정향나무, 정향이라고 부른답니다. 정향을 이렇게 정향이 이빨처럼 생겼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막딱 씹어 먹으면 정말 통증이 엄청 심할 때그 정향 조금 씹어 먹으면 정말 마취제 같은 효과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한 두세 시간 정도 그 엄청 욱신거리던 그런 통증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. 정향 진짜 짱이고.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를 감염을 없애는, 이상한 염증을 없애는 것보다는 클로브는, 정향은 그 통증을 잠시 이렇게 정지시키는 그런 효과였던 것 같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이제 알로에베라. 실내에서 키우는 알로에베라 식물이 있어요. 근데 그거를 그 제가 상처 있거나 그럴 때는 제가 알로에베라 조금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거를 그 상처 위에다가 상처 치료하고 막 그랬거든요. 근데 그거를 알로에베라를 그 이파리를 조금 이렇게 질글질글 씹어 먹으니까 그것도 참 효과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다 엄청나게 먹었더니 염증이 다 가라앉고 여러모로 효과가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서 치과 안 가도 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이빨 잘 닦으셔야 되고 치실로 앞으로는 제가 더 부지런히 해야 될것 같은데요. 어쨌든 아무것도 효과가 없고 뭐 치과 의사를 못 보는 상황에 계시는 분들은 이 다섯 가지 꼭 추천해드리겠습니다.